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로봇과 대화하고 로봇과 생활하는 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등장할 직업들을 살펴보니까요. 증강현실 전문가, 가상공간 디자이너, 그리고 사물인터넷 전문가 뭐 이런 진짜 이름만으로는 도대체 무슨 직업일까 싶은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렇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디지털 세계의 문화를 설명하는 디지털 문화 해설가 또는 이제 자연 훼손을 대비하기 위한 생태 복원 전략가 또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로봇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네. 그런 소송이나 분쟁을 중개하는 윤리기술 변호사 이런 직업들도 새로 생겨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렇네요. 정말 그 미래에는 그러면은 이런 직업도 생겨날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사와가지고 1년이 되면은 네. 인공지능 로봇 돌잔치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잔치 사회자도 필요하고 또 60년 동안 잘 썼어. 그 환갑잔치도 열어줘야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전문 사회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리 씨한테 딱 맞는 그때쯤이면 정말 100살 됩니다. 그때는 좀 쉬어야 되겠네요. 은퇴해야 되겠네요. 은퇴해야 돼요. 수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직업들의 기본이 수학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직업들 또한 그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한 직업들은 수학적인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야 되는 어떤 직업들이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그 수학적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산업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산업수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자기가 흥미를 보이거나 호기심을 보이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수학적 그 부분을 같이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면 수학의 흥미를 돋구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수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학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 수다학이 발빠르게 찾아가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을 찾아온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입니다. 어머님과 함께 어떤 고민을 갖고 수다학의 문을 두드렸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 이곳.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인천광역시. 거실 안쪽에 책이 빼곡한데요. 와, 책이 정말 많아요. 여기 뭐 거의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정말 읽는 책인지 아닌지 전시용인지 궁금해요.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안경을 쓴 채 책에 열중하고 있는 이 소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안녕?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고유비입니다. 똑똑하기로 소문난 초등학교 4학년 고유비 군입니다. 독서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유비 군. 오늘도 책 속에 푹 빠져 있네요. 유비가 책을 하루에 몇 권 정도 읽어? 날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10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하루에요? 책을 왜 그렇게 많이 읽어? 책을 읽으면 재밌기도 하고 많은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돼서 좋아요. 하루에 10권씩, 일주일에 읽는 책이 무려 50권이라는데요. 집이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데 책 읽다 말고 휴대폰을 꺼내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유비. 야, 핸드폰 보면서 잠깐 흐트러지나 했더니 잠깐만 보고 또 딴 데로 이동하네요. 시간 확인하고 이제 공부하러 간 거예요. 야, 이게 믿겨지나요, 진짜? 아이가 혼자 저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꺼낸 건 태블릿 PC 아닌가요? 유비야, 책은 다 읽은 거야? 네. 지금 태블릿 학습할 시간이라 갖고 지금 이거 해야 돼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스스로 하루에 공부할 양을 정해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는 유비군. 지켜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없는데도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합니다. 꼼꼼히 숫자를 입력하고 풀이 과정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끝났다. 길었던 인터넷 학습을 끝내고 태블릿 PC를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꺼내드는 이것은?
그 어렵다는 사고력 수학 문제집? 쉽지 않은 문제집일 텐데 스스로 도전하고 또 차분하게 문제를 푸는 게 기특한 모습 같아요. 오랜 공부 시간에 지루해 할 만도 한데 집중력을 유지하며 묵묵히 문제를 풀어나가는 유비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모양이죠? 저럴 때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 어렵네 하고 안 풀릴 때 그때 뇌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이 그랬는데 왜 안 좋아졌죠? 아, 어렵네 굉장히 많이 난발했거든요. 어렵네 한 다음에 관두니까요. 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나 본데요. 왜 어려운 문제 나왔어? 아, 네. 전체가 한 문제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11이 어디에서 튀어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85 빼기 70에서 15, 95 빼기 70에서 25, 80 빼기 70에서 10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11이 어디에서 튀어나오는지를 모르겠고 여기 가장 작은 수가 71이므로 수를 70 더하기 남은 수로 나타내어 계산했다 그랬는데 이 남은 수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어려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낸 기특한 유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면 학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싶진 않을까요? 학원 다니면 그냥 금방 30분 만에 그 학원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학습지랑 문제집으로 할 수 있는데 막 몇 시간씩 걸려갖고 힘들게 아무것도 놀지도 못하고 그 애들이 학원 다니는 거 보면은 왜 저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런가? 부모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죠? 쟤들 왜 저러는 거냐? 왜 저러는 거? 아주 기특하기도 하고 자신의 공부 방법이나 학습 패턴에 자신감과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좋네요. 드디어 쉬는 시간. 근데 유비의 손에 들린 저것은 아, 큐브군요. 야, 아니 저거 큐브를 이렇게 잘 맞춰요? 빠르게 돌아가는 유비의 손가락. 유비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그 쉬는 시간이라 갖고 잠깐 머리 좀 식히면서 큐브 맞추고 있어요. 그 아저씨가 섞어줘도 맞출 수 있어? 네. 섞어주세요. 얄밉게 요리조리 뒤섞는 PD. 우리 PD님 또 어떻게든 어렵게 하려고 지금. 엄청 꽈놓더라고요. 진짜 한번 너 당해봐라. 저봐. 너 당해봐라라 식으로. 자, 해봐. 이거 너무 어렵게 섞어놓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왠지 자신만만한 유비. 당황하지 않고 큐브를 맞추기 시작하는데요. 한 면이 맞추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가지런히 정렬된 색깔. 정말 놀라운 실력이네요. 혼났나 봐. 와. 유비는 한 줄이 6개인 고난도 큐브까지 척척 맞출 수 있다는데요. 큐브 놀이는 공간 지각 능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유비가 집중력이 좋은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큐브로 잠시 머리를 식히고 다시 책상에 앉은 유비. 뭐든지 알아서 잘하는 유비에게 최근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 네. 저도 몰랐는데 유비가 5학년 때부터는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익숙한 만큼 앞으로의 학습 목표도 스스로 설정한 거군요. 24. 볼수록 듬직하네요. 25, 26. 하지만 어머니는 요즘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 유비가요. 지금까지 뭐 사교육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스스로 문제집으로 풀고 학교 생활에서 학교 수업만 하다 보니까 이제 고학년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잖아요, 수학이. 그래서 앞으로 유비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린 동생 관우가 있다 보니 어머니가 유비에게 모든 신경을 쏟기 어려운 상황이라네요. 아, 동생 때문에 어머님이 어디에 숨어 계셨었나 봐요. 아, 나이 차이가 좀 나네요. 20개월이래요. 관우. 야, 유비 관우. 유비 동생 관우. 어머님이 좀 삼국지를 많이 보셨나 본데 옛날에. 정말 귀엽네요. 엄마가 동생 관우를 돌볼 동안 또다시 혼자서 문제를 풀고 있는 유비.
지금도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지만 엄마의 고민도 이해가 되네요. 문제를 다 풀고 해설지를 꺼내드는데요. 엄마가 바쁘셔서 지금 채점도 혼자 직접 스스로 하고 있는데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페이지를 찾아 답을 맞춰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틀렸지. 어려운 심화 문제를 틀리자 더 심각해지는 유비. 또 틀렸네. 답만 매기고 문제집을 덮기 일쑤인 또래 친구들과 달리 스스로 실수한 부분을 체크하며 다시 풀어보는 모습이 정말 놀랍네요. 유비가 고민한 흔적들이 빼곡한 문제집. 근데 조금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풀이 과정만 좀 체계적으로 공책이나 이렇게 연습장 같은데 좀 잘 적어서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보는 사람도 굉장히 편안한 게 아이가 억지로 하지 않고 굉장히 빠져서 즐겁게 하는 게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채점을 스스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하는 게 좋은 점은 뭐냐 하면 남한테 보여주는 채점이 아니거든요. 얘는 자기가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답을 베낄 이유가 없는 거죠. 정답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해설지에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느껴져서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금 계산할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잘하고 있는 유비. 중학교 문제는 왜 풀고 싶은 거예요? 계기는 없고요. 제가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그 나중에 호강해야죠. 부모님들 호강시켜주고 해야죠. 인터넷 강의와 학습지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만으로도 유비는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집중력과 끈기는 물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예쁜 유비. 중학교 선행학습을 해야 할지, 한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수다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 가미 독서광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고유비 학생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태블릿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참 어려운 문제집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부럽고 일단 또 이런 화면을 보기만 해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집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마 타고난 것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어머니께서 책이나 교구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 습관을 잘 잡아줘서 지금 최상의 결과를 나타낸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 친구가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스스로 구분해서 또 누구의 규제나 명령 없이 스스로 지켰다는 거죠. 맞아요. 정말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이 딱 몸에 배어서 그대로 실천하는 어린이라서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보통 어른들보다도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훌륭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학습에 대한 주관이 뚜렷해서 실력 향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상위권이고 분명 잘하는 학생임에는 틀림없는데 아까 성적표에 세모 표시되어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눈에 띄었어요. 네, 드리합과 차를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좀 찾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공부도 공부지만은 저는 아까 그 말할 때 보니까 뭐 열심히 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호강이라는 말을 그 초등학교 4학년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희망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기대한단 말이죠. 잘 해드릴 자신이 없어요. 호강시켜드릴 자신이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아주 듬직한 학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도 스스로 분량을 정해서 푼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이에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아이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해설을 들춰보는 경우가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문제 중에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문제에서 11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11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배열된 85, 95, 80 이런 숫자들의 배열이 11개의 숫자였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더하는 문제를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더하기를 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는 풀이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네. 크게 확장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정말 잘 해내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노트로 만들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보니까 그 유비가 그 공부하는 스타일은 저랑 좀 비슷했어요. 그 주로 그 해설지를 이용하거든요, 저도. 결과는 참 달랐어요. 참 다르지만 저는 주로 뭐 뵙기 바빴죠.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이해가 네. 어딨어. 따라 똑같이 쓰기 바빴지만 유비는 혼자 스스로 깨우치고 알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아, 이 친구는 혹시 타고난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러웠어요? 아니 부럽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도 지금 영재반에 뽑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보니까 어머님이 막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계시지만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책을 뭐 그 방대한 책을 어머님께서 열심히 읽어주기도 하셨고 더욱이 수학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구를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진짜로 타고난 게 많은지 어머님이 이렇게 또 노력하신 게 정말 빛을 발한 건지 검사 결과 궁금합니다. 궁금하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어성은 매우 우수 수준인데 동작성도 매우 우수 수준인데 언어성보다 월등히 더 좋죠? 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아이여서 언어성이 좋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동작성 같은 경우는 교구제나 큐브 같은 걸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 같이 발달하는 거죠. 책만 많이 읽은 아이들이 보통 동작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장점이고 작업 기억력, 즉 청각적 집중력이나 기억력도 우수 수준이고요. 다만 처리 속도가 평균 수준인데 이것도 이 아이가 너무 꼼꼼해서 하나하나 대조하는 습관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실제로 잠재력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강점 지능으로 보면 토막짜기, 즉 공간지각력이나 공통그립짜기, 시각적 추론, 그 다음에 역시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휘와 행렬추리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약점이라고 할 건 없는데요. 그 기호쓰기나 동영찾기 즉 아까 말한 시각적 집중력과 기억력인데 이것도 약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꼼꼼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수학 성취도 평가를 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90%의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성취를 보였고 이해력, 추론력, 계산력, 문제 해결력에서 전반적으로 뛰어나고요. 그 엄마가 이제 유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꽤 높은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예상했던 대로 기본이 아주 탄탄하게 다 잘 갖춰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놓친 문제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네, 틀린 문제들을 살펴봤더니 17번 같은 경우는 단순 연산 문제였는데 틀렸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실수를 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공통적으로 가게 크기와 관련된 문제랑 가게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기 문제를 다 틀렸어요. 그래서 좀 우려하실 건 아닌 게 그 외에는 과과 관련된 문제는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틀린 문제를 보면 20번 같은 경우는 예각삼각형을 찾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40개나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각은 알지만 예각삼각형에 대해서는 개념을 잘 몰라서 예각을 다 찾아서 많이 찾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18번 같은 경우도 각을 찾는 문제인데 이번에 몇 개를 빠뜨리고 찾았어요. 이런 것에 대한 용어를 조금 더 확실하게 다지고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본 문제 중에서는 이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 이 곧 나머지가 0이다. 그리고 두 수의 곱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에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12자리가 7인 수 중에서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6 곱하기 12는 72고 6 곱하기 13은 78이어서 그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와 8이고 그 다음에 12자리인 숫자가 9인 수 중 그 다음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7 곱하기 13이 91이고 7 곱하기 14가 98이어서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것은 1과 8이므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숫자는 8이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유비가 곱하는 수가 12, 13이고 13, 14였기 때문에 그 3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헛갈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실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풀이 과정을 그 문제집에 막 쓰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정리하다 볼 때 숫자에서 헛갈리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 과정이 긴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력 문제를 풀 때, 그도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는
따로 이제 연습장과 그다음에 문제집을 이제 풀어서 쓸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이 이런 실수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이걸 따라 아, 이런 건 더 실수인 것 같으니까 네. 뭐 넘어가.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저도 마음이 약간 너무 감싸는 것 같아서 내가 배가 아파서 그래. 아, 지금. 괜찮아요. 네. 워. 네. 네. 마음이 훈훈해지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아, 네. 아, 유비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학원 가는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공부를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참 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아줌마랑 굉장히 생각이 같아서 아줌마도 참 기분이 좋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비에게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학습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자기 스스로 문제 잘 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 때까지는 혼자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고요. 학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습관이 안 좋아서 학원에서 내준 숙제라도 해야 되는 애들이나 그렇죠. 아니면 혼자 문제를 푸는데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학원이 필요하지만 유비한테는 현재 학원은 별로 필요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해설이 아주 잘 나온 책들 그래서 옆에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해설이 나온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보다 좀 어려운 문제를 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한 문제를. 아. 그러면 왜냐하면 그 답도 그냥 간단간단하게 과정 안 쓰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너 왜 과정 안 쓰고 저렇게 간단간단하게 쓰냐 그러면 아, 이게 뻔한 거를 뭐 과정을 쓰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그 과정을 써야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대부분의 그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돌기 때문에 몇 번 몇 번만 쓰고 답이 나와서 너무 쉬운 거를 쓰는다는 거는 의미가 없고 오답 노트도 필요 없는 거죠. 다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얘도 한 줄에 두 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할 수 없이 쓰게 됐고 습관이 또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틀리면 오답 노트까지 정리가 되니까 그냥 무조건 오답 노트를 하라고 하지 말고 연산 틀린 거 오답 노트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오답 노트를 쓰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수학에 대한 그 사고력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풀이 과정을 너무 체계적으로 쓰지 않고 문제집 구석에 막 왔다 갔다 써서 모든 문제를 풀 때 연습장을 항상 옆에 두고 거기다가 네.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이 친구한테는 문제풀이보다는 이렇게 문제 푼 걸 보니까 수학적 용어, 새로운 게 많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학적 용어나 개념을 쭉 정리한 것들, 네. 그런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선생님의 의견에 동일하는데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코넬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썼다고 해서 유명해진 코넬 노트 정리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노트를 3면으로 나눠서 옆면 2.5cm, 그다음 아랫면에 2cm를 따로 분류해서 가장 큰 곳에는 문제의 풀이를 쓰고 그 다음에 왼쪽 면에는 단서를 쓰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필요한 중요 개념, 핵심 개념들을 적고 그 아랫부분에는 깨달은 부분이나 아니면 그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새로운 개념들을 이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 한 면을 비워놓은 상태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러한 유형으로 풀었었던 문제를 이 문제도 풀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정리해 놓는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협동해서 하는 여러 가지 학습의 형태들이 많이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학생들과의 교류하는 습관을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유비가 내년에는 중학교 선행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욕심을 좀 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선생님. 일단 인지 능력을 봤을 때 한 4년 정도 이 아이가 그 나이 많은 아이들하고 비슷한 인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큰 문제는 없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왜 그 선행에 대한 호기심이 있냐 하면 그냥 수학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아이들한테 그 다음 단계를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학원을 다닐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지금부터 자기 학년보다 윗학년 거를 1학기, 2학기 거 교재를 다 사주는 겁니다. 일단 사놓고 나면 내가 현재 거 공부하다가 비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중학교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연결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네. 자기가 먼저 보고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내 생각하고 선생님 생각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문제를 풀 때도 너무 어려운 심화 문제까지 풀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선행을 하는 이유가 호기심 충족이거든요. 네. 그러면 개통수학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고 만약에 도형을 하다가 궁금하면 그다음 도형 파트 쪽에서 아, 6학년에서 이게 나오네. 중학교 1학년에는 요거 연결된 게 요게 나오네.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의 강의를 듣고 유형 문제와 기본 그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가면 이 아이가 수학적 사고력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맛보기만 좀 해라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사실 저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선행은 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잘하니까 굳이 선행을 한다면 한 학년 정도 높여서 네. 6학년 정도를 좀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학교는 초등학교하고 다르게 정말 중학교 가는 순간 수준이 확 달라지고 용어들과 개념들이 쏟아지다시피 맞아요. 해서 네. 그래서 어머니들 중에는 선행을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다지고 있는 초등학교 개념을 더 확실하게 더 다진 다음에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갑자기 확 어려운 용어나 그런 수준 높은 것을 접하게 되면 잘하던 친구들도 흥미를 잃게 되고 뭐 자기가 하는 걸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 하게 되고 의지력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게 된다면 한 학년 정도 선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행 학습의 심화 문제를 네. 계속 좀 많이 접해서 응용력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뭐 중학교 수학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 충족할 수 있는 정도, 동기를 유발할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머님께서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학에 대한 흥미의 끝만 놓치지 않도록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도 수학이 또 유비를 위해서 선택한 결정적 한방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제 결정적 한 방은 지금처럼입니다. 놀라운 집중력과 흥미로 수학 공부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 방은 경시대회입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칭찬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반에 이 아이보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이처럼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가 많아서 더 높은 수준의 대회를 나가서 경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결정적 한 방은 유비무한입니다. 유비가 이때까지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유비만의 수학 노트를 만들어서 앞으로 다가올 난이도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리 씨의 결정적 한 방. 근데 뭐 우리가 뭘 결정적 한 방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리 씨랑 나랑은. 그래도 다 이 연륜에서 나오는 또 그 한 마디가 또 그래요, 인생을 그래요, 바꿔주는 그래요. 게 있어요. 네네네. 네. 자, 우리 유비를 위한 제 결정적 한 방은 네 바로 장비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네. 뭐 어머니한테 뭐 제가 뭐 장비를 뭐 놔달라는 건 아니고 네. 유비도 있고 관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장비까지 필요한데.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유비가 공부를 잘하는데 수학 문제집이 엉망이에요. 그냥 막 글씨도 막 크게 쓰고 그래가지고 아 장비가 필요하다. 바로 이 연습장이라는 장비가 필요하다. 아 그래요. 아, 이 장비가 좋아요, 필요해요. 좋아요. 저희 연습장에다가 좀 글씨를 좀 가지런하게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네. 유비 또 관우도 있죠. 그래요. 장비까지 만났으니까 수학 천하통일을 이룰 수 있다. 장비와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 생각 들었어요. 네. 이 장비를 쓰다 보면 결국은 유비무한이다. 아~ 브라보, 브라보. 유일하게 아시는 사자성어 나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누구보다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 유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수학의 흥미와 재미를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나온 솔루션들을 통해서 그 꿈을 꼭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유비가 앞으로 어떤 어른으로 성장해 갈지 저희도 정말로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수다학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바로 요즘 산업 수학이라는 얘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요. 산업 수학이 대체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바로 이런 코너를 준비를 해봤어요. 야, 정말 세련된 방송입니다. 우리 계속 진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 수학이 점점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 산업수학이라는 얘기가 뭐 뉴스에서도 가끔 들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제가 또 이 또 다큐멘터리를 요즘 들어서 많이 보거든요. 예능보다 요즘엔 더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좀 줄여야 돼. 너무 봤어. 진짜 솔직해서 너무 좋네요. 줄이려고. 네. 하지만 산업수학 얘기는 정말 잘 다룬 거다. 네. 사실 요즘 산업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엄마들이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그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산업들이 존재하죠. 거기는 농업, 임업, 수산업 같은 옛날에 제조업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업,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들도 계속 생기는데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수학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하자고 하는 게 산업수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수학적 이론과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게 만드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순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미라든지 추상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추는 수학이라고 한다면 산업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수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업수학과 수학, 일반적인 수학을 다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순수 수학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기본 개념들이 산업수학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가 되고 산업수학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와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수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순수수학을 학습하다 보면 결국에는 산업수학도 우리가 잘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산업수학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를 알게 되면 아마 선생님들의 이런 얘기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산업 현장 속의 수학 확인해 보시죠. 18세기 1차 산업혁명, 19세기 말 2차 산업혁명, 20세기 중반 이후 시작된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서자 주요 기술에서 수학 알고리즘이 핵심 경쟁력으로 주목받는 등 수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수학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수학혁신센터를 포함한 각 분야의 수학자들이 산업 현장과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산업수학혁신센터에서 하는 일은 산업계의 난제 중에 수학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찾아서 이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수학 혁신센터에 있는 분들은 흔히 산업수학 모더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더레이터는 일종의 중재자인데 산업계의 문제를 수학자들에게 설명해주고 반대로 이제 수학자들에게는 산업계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 산업계 문제가 수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그걸 설명해주는 그런 통역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산업수학. 과연 수학이 어떤 방식으로 각 산업 분야에 적용돼 도움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V, 선풍기, 냉장고 등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전자제품들.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전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보리, 세울, 월성, 한빛, 한울 등에서 총 2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인 상태. 사람은 밥, 자동차는 기름.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핵연료.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핵연료를 원자로에 장전해 약 500일 동안 운전합니다. 이후 약 30일 동안 핵연료 교체와 설비를 점검하는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이 실시되는데요. 이때 교체되는 핵연료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에 이동 보관됩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내에서 삽입체가 장착된 일부 핵연료는
안전상의 이유로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때 예를 들어 33개의 삽입체가 33개의 핵연료로 재배치되는 경우의 수를 분석하면 천문학적인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삽입체 재배치의 최소 이동 경로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기존에는 위치 변경 과정에서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한 교체 작업이 주로 진행돼 왔었는데요. 그러던 중 원자력 발전소의 담당자는 우연한 기회에 삽입체 이동 경로의 효율적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담당자가 그 수학 전 시간 가서 그 아이들하고 그 수학 전시를 보다가 이 바둑을 옮기는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그 직원분이 보니까 이게 삽입체 이동하는 그 원리와 너무나 비슷해서 혹시 그럼 저 그쪽 작업이 이 수학적 원리를 활용하면 얼마나 최소화될 수 있을까 그걸 그 이유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의뢰를 해왔습니다. 이때 산업수학혁신센터 연구진은 자리 바꾸기 문제와 유사한 수학적 원리인 외판원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판원 문제란 N개의 도시를 한 번만 통과하여 N개의 도시를 모두 방문하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즉, 삽입체의 이동 경로를 외판원 문제에서 도시의 이동 경로에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판원 문제에 해당하는 도시를 삽입체의 위치로 적용시킨 후 삽입체 이동 경로 알고리즘을 구해보는 겁니다. 외판원 문제에 저희는 정수 선형 계획법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정수 선형 계획법은 뭐냐면 흔히 고등학교 때 배우는 연립방 정식의 일반화된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선형 계획법은 산업계나 과학기술계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수학적 방법론이기 때문에 저희 수락 원자력의 경우에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삽입체 재배치의 최소 이동 경로를 구함으로써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자 전기를 생산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방법을 7개 원자로에 적용시킨다고 가정하면 연간 1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전국 24개 원자력 발전소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삽입체 재배치의 최소 이동 경로를 찾는 문제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문제에서 수학적인 방법이 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처럼 산업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주요 기술로서 수학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산업수학이라는 게 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관에서 봤던 수학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거를 지나치지 않고 이거를 산업적인 면으로도 활용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원리들이 과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쓰이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수학, 순수 수학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만난 부분을 보자면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팔 때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는 외판원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원에서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그 공식을 이해하느냐, 근본적인 개념을 이해했냐가 결국에는 외판원 문제까지, 산업수학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형계산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선형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1차 함수,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X, Y라고 하는 두 개의 미지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 Y, Z라고 하는 공간좌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세 개를 넘어서 10개, 네. 100개, 10,000개 이렇게 넘어서게 됐을 때 변수의 숫자만 늘어날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와 방정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지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뭐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사람들이 해결했는데
이제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아, 네. 이 지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난제들을 이제는 새로운 히어로 수학맨 수학맨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네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수학 원리를 응용해서 핵연료 이동의 최단 거리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전기 생산 시간도 늘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큰 효과가 있습니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영상에서 만난 이 방법이 꼭 여기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유사한 사례로 미국의 한 콘크리트 회사에서 그 배달용 트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좀 골치가 아팠다고 해요. 콘크리트가 2시간 안에 공장으로 가야지 굳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가야 되고 또 주문 취소가 중간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손해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수학자에게 의뢰를 해서 이런 이제 배달 운용 체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들을 주문자 가까운 공장에 배치를 하고 또 유령 주문 네. 유령 트럭을 배치해놨다가 정말 이게 진짜 주문과 이어지면 실제 진짜 트럭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한 명의 트럭 운전자가 하루 동안 배달하는 콘크리트 양이 기존에 비해서 26%나 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효과적인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렇게 배달 체계를 바꾸는데 사용된 게 바로 선형 계획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 수학을 이용한 사례가 해외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많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뭐 결혼은 안 했습니다만은 네. 아이를 낳게 되면은 무조건 수학자로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금 그 콘크리트 회사도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수학자가 저기 필요해? 도움이 돼? 그러니까 수학자가 나올 때까지 아이를 계속 낳는 거죠.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심히 걱정이 되네. 그 혼자만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많이 나야 될 거. 많이 날 거. 수학자가 나올 때까지 끝을 볼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진짜로 수학자라는 이 직업이 유망한 것만은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미 수학 관련 직군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는 2016년 미래 직업 전망에서 수학 관련된 일자리가 2020년까지 41만 개나 창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하면 대학원은 뭐 경영, 금융, 공학, IT 쪽으로 연결해서 수학을 배운 걸 바탕으로 더 다른 학문을 네.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수학적 지식이 그 지식과 접목돼서 더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될 것 같고요. 산업으로 보면 바이오, 금융, 제조 전반적인 부분에 수학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빅데이터 지능형 정보 처리, 디지털 영상 처리, 네트워크 설계, 산업수학 컨설팅 등 더 많은 분야에서 수학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까지 발휘되는 수학의 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접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큰 교육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주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순수 수학과 또 산업수학이 이렇게 연계되고 산업수학 안에 또 순수 수학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뭐 여하튼 수학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걸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늘 항상 준비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있으신 거 언제든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